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한 7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으로는 신설 전형인데 일단 논술 100% 연세대처럼 다만 연세대는 어때요? 수능 최저가 없죠. 내신도 없고 순수한 논술 100%인데 고려대학교는 논술 100%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합산하지 않고 다만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인문계 자연계 물론 이제 의과대학은 빠지죠. 자 논술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은. 다만 역학대학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 바로 수리논술이 따로 있잖아요. 본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본교. 자, 아무튼 고려대학교 본교. 안암에 있는 바로 자, 본교가 안암동에. 자,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대학이 가장 좀 인문계 쪽에서는 세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핫한데. 근데 자연계나 나머지 경영대를 제외한 나머지 인문계는 그렇게 뭐 난도 뭐 수능 최저 기준도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또 다른 논술을 통한 어때요 뭐랄까 합격의 가능성을 고려대학교 카드를 하나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인문대학 뭐야 의과대학 이제 논술 안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치과대학 약학대학 자연계열 쪽에서도 그런 그야말로 핫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이 OT 영상 강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말이죠 대입 논술의 바로 대치동의 레전드로서 그야말로 근 30년 전후 오랫동안 이 논술로서 입시 결과를 가져온 바로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 자 논술 총괄한 노환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고 졸업하고 논술의 레전드로서 말이죠 논술의 최전문가로서 주로 인문계죠. 자 통합교육과 논술 그렇지만 이 OT 영상 강의는 바로 어때요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최종적인 전형은 뭐 일단은 픽스된 거 뭐 D-Day 같은 거 논술 시험 일자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소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때요? 2023년도 9월 1일 날, 어때요? 고려대가 공시를 했죠? 자, 인문계를, 자, 언어 논술, 일종의 예시 문제, 큰 문항 두 개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 마찬가지로 과학 논술 없습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OT 영상 강의는, 자, 일단은 고려대학교 전반적인 2025학년도에 바로 논술, 어때요? 평가에 준 거, 전형의 어떤 큰 맥락, 논술의 키포인트, 일단 인문계열하고 자연계 수리논술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장승래 팀장님 인문계 쪽 우리 이강우 팀장님 자연계 쪽 수리논술이 있죠. 별도로 모의문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해줬대요. 영상으로 자 일단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스카이스교육 드라마이죠. 기본 내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 얘기입니다. 자 논술 부활 고려대 논술 부활 바로 공약 그래서 확실하게 한 320명 됩니다. 총원이 문이과 합쳐가지고요.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학과별로 자 고려대 논술을 수사 어때요? 수리 논술과 그 다음에 언어 논술 자 우리 서울대 출신들 바로 어때요? 이강우 그 다음에 이원준 선생님 등등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고 나왔습니다. 정통파 논술 그야말로 논술러들이 전국구 논술러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고려대학교 합격 자 2024학년도에 바로 연세대학교 있죠 논술 100% 꽤 많이 합격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할 것 없이 연세대학교는 이제 과학 논술이 내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그죠? 일단 인문사회계 논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수리논술만 이제 남게 됩니다만은 자 여러분도 거듭 아시고 있죠. 일단 논술로서 수시 6개 카드 중에서 자 우선 고3 그 다음에 N수생들 재수생들 그죠? 자 논술 가지고 한 번쯤은 저희가 연세대학교 논술 벌써 어때요? 논술 100% 전형이면서 꽤 많이 합격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어때요? 자 해온 것 와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치동에서 가장 어때 오랜 역사를 가졌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동안 논술 교육을 통해서 입시 논술로서 족적을 다져왔습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고려대학교 부활하면서 더욱더 가열차게 여러분이 학습을 할 것이고 지금도 상설 과정으로 자 한 클래스 어때요 5명 전후로 해서 대치동 본원 은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스카이프 교육, 대치동포는. 그리고 직영하는 어때요? 사우스 청진대 7호소 이수역 쪽에 있죠. 서초 방배원에 있습니다. 자, 저도 직접 순환 강의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수리 논술, 그다음에 인문계 언어 논술 있잖아요. 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때요? 3월 지나, 4월 지나, 5월 지나, 6월 평가원 지나, 9월 달에 어때요? 평가원 지나면서 이제 수시 원선이잖아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1, 2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은 많은 시간 할애보다도 주기적으로 있죠.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보통 수리, 그 다음에 언어 논술, 자, 회당, 보통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속강을 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오는 날이 장날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상설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고려대 특화된 논술만 있잖아요. 최상의 어떤 그런 일종의 바로 레벨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도를 받을 겁니다. 멘토링 받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직접 어때요? 모의 논제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 문제 있잖아요. 자체 개발 문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죠. 유튜브 영상은 OT 영상이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저희가 논술 있죠. 인강 제공을 곧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강좌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참석지도 있죠. 꼼꼼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저희가 조만간 있죠. 일단은 그 자 온라인상에 한마디로 있죠. 여러분들은 실시간 그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있죠? 자,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때 논술 강의도 제공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언어 논술, 수리 논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고3 재수생, N수생들. 자, 대치동보는 4호선 총신대역 7호선 이수역 쪽의 서쪽 방배원. 자, 두 클래스, 두 직역 학원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매일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근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주말에 많이, 그죠? 자, 시간 활용하면 되겠고, 혹시 반수생, N수생의 경우도 주말 시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주로 주말 중심으로 자 이루어진다는 거 보시고, 회차별로 철저하게 1:1 자 맞춤 점사, 물론 현장 강의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현 강의도 불가능한 수험생들의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실시간으로 1:1 강의도 자 곁들여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고려대학교는 뭐 최근에 기출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또 유사한 그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연대 문제라 읽고 어때요?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일단 고려대에 맞는 그죠? 족적으로 해서 또 고대가 과거에 그 논술을 볼 때 문제들이 의외로 좋은 문제 꽤 많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망라해가지고 일단 인문계는 바로 통합 교과형. 근데 자연계는 어때요? 주로 이제 고려대 수리 논술 모의 문제를 봤을 때는 단순한 답을 구하는 것보다 어때요? 입증하는 거, 증명하는 거 있죠? 이런 과정의 문제들이 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어때요? 선수들이, 프로들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잡아준다는 걸 좀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연계 신설 전형이죠? 논술 전형으로 350명, 문이과 다 뽑습니다. 총 인원이 350명이라는 얘기야. 1:1 참석지도. 이게 최고의 바로 논술의 어때요? 최고의 그야말로 공략, 최고의 어떤 고득점 포인트, 그죠? 이 그림력은 바로 뭐야? 참석 지도를 통해서 강화가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저도 직접 어때요?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그야말로 자 알토란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있죠? 저 논술 완성 높였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논술 100%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계, 수리 논술, 인문계, 어때요? 언어, 인문 논술인데 자 이나저나 말이죠. 일단은 자 내신은 반영이 안 되지만, 합산이 안 되지만, 바로 어때요? 아까 이거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 고려대학교가 예고를 한 겁니다만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죠.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8 이내, 인문 자연계열, 단 경영대학은 제외하고, 의과대학은 논술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자, 4등급 이내입니다. 미시 들어가요. 다시 한번 어때요? 수능 4 과목. 자, 등급의 합이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고, 경영대학만, 고려대학교 최고의 자부심, 자존심 확보죠? 경영대학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있죠? 상위 한 과목인데 탐구. 네 경영의 등급의 합이 바로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근데 네 과목이 5 이내니까 굉장히 빡빡하죠, 경영대학은. 근데 나머지 이제 확보는 어때요? 일종의 바로, 자, 8 이내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자, 그런 점에서 그리지 마시고 상설 과정으로서 여러분은 어때요?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뭐 경영대학이 어때? 16명인데 어찌됐든 가장 수능 최저가 빡세죠? 아무튼 네 과목 5 이내. 자 나머지는 어때요? 일단은 경영대학 빼고서는 어때요? 네 과목 8 이내니까. 자 국문과 4명 선발이죠. 경영대학은 16명 선발입니다. 총 350명 중에서죠. 인문계열 쫙 있습니다. 언어학과 4명, 그 다음에 중문과 6명, 그 다음에 자연계죠. 자 수리과 수리논술이니까 생명과학부 10명, 생명공학부 10명 쭉 하니 어때요? 경제학과 인문계죠? 인문사회계 자 13명. 자 그 다음에 있죠? 인문사회계는 인문계를 통합논술로서 나옵니다. 자 물론 자료 해석하는 부분도 언제 같이 있죠. 통계학과 7명, 행정학과 6명.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자연계에서 수학과 5명,
자, 그 다음에 쭉 하니 화공생명공학과 13명, 신소재공학부 13명, 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15명, 자, 전기전자공학부 13명, 자, 업과 대학은 논술 안 봐요. 차세대 통신학과도 논술 안 봐요. 반도체 관련 학과는 어때? 안 봅니다. 왜 그냥 반도체 학과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대기업도 있고, 계약학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반도체나 의학에 관련된 과는 어때? 수리 논술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교육학과 4명, 국어교육과 5명, 영어교육 6명, 지리교육과 역사교육, 과정교육과, 그 다음에 어때? 자연계 쪽에 사범대, 수학교육과, 우리 체교과는 논술 안 보죠. 간호대학에 어때요? 5명입니다. 컴퓨터학과 11명, 자, 데이터과학과 3명, 디자인 조형은 없고요. 국제학부 5명, 글로벌 한국 융합학부는 없습니다. 미디어학부 6명이죠. 바이오 우공학부 7명, 바이오 시스템 우과학부 6명, 보건환경 융합과학부 11명, 보건정책관리학부 6명, 자유전공학부 15명, 스마트 보안학부 3명, 사이버 국방은 어때요? 논술로 안 봅시다. 안 뽑습니다. 심리학부 4명,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어때요? 네, 현대자동차 개혁학과죠? 논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의학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논술이 없고요. 특히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없기 때문에요. 자, 대충 이 정도에서 총 350명이 아무래도 자연계 인원이 많죠? 수리 논술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 경영대학, 경제학부 등등, 국문학과 다 있습니다. 웬만한 학과 조금씩 인원이 많지 않지만은, 자,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어때요? 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시간 되는데 준비를 단단히 해봅시다. 기회는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어때요? 길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카 입시계에게 여러분들 논술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대학별로 30여 개 논술 있죠?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오랜 노하우 아까 그래도 30년 가까이 그죠? 논술의 레전드로서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인문계는 비교 평가형 요약하는 거죠. 통합 분석형 상황 판단형 자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논제우도를 충족을 했는가. 그래서 개요짜기 훈련을 철저히 할 겁니다. 문제우도에 맞게. 그리고 또 핵시트를 갖다가 어때요? 썸머리하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요약하는 거 있죠? 단순 요약이 있고 비교 요약이 있고, 그죠? 그런 비교 요약을 통해서 요즘 인문계 언어 논술의 출발은 요약입니다. 썸머리. 고려대학교는 예고를 안 했습니다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야? 영어 지문이 하나 좀 같이, 자, 통합적으로 같이 가잖아요? 이와이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일단 맞죠. 개요도 참석을 하고 논술문 작성한 거를 재구성하고. 그러니까 개요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산모의 바로 자궁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뭐야? 글이 태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인문계 논술, 특히 이제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바로 알고리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구도에 맞게 풀어갈 건가. 골조를 먼저 짜야 됩니다. 이 훈련이 인문계 논술하고 수리 논술 있죠. 자연계로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말이죠.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다시 부활한 이유는 어찌됐든 신입생들 선발하고 보니까 논술이 없이 면접 구술 있잖아요. 자, 한마디로 어때요? 계열적 합평. 학과부 수형의 경우는 수시에서 내년도에 이제 뭐야, 일종의 저기를 안 하죠. 그 면접 구술 시험을 좀 치르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만큼의 상관의 인원들을 갖다 논술 전형으로 돌린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있죠. 인문계든 자연계든 뭔가 있죠. 그야말로 기본 학력 역량이 수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어때 글발들이 약하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아마 다시 그죠? 자, 이런 점에서 논술을 다시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논제어도를 충족을 했는가 그죠? 여러분하고 논술문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논제를 보고 요지 파악하고 그다음 문제 의도가 뭔가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철저하게 잘게 쪼개고 쪼개가지고 간접적인 Q&A를 만들고 시트지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사관 디테일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프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은 어때요? 이 구조, 계열을 어떻게 짤 것인가. 전략과 전술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논술을 분명히 스카이프 교육에서 여러분들 고려대 논술을 공략할 수 있고, 고려대 논술을 제대로 어때요? 섭렵을 하면은 나머지 대학들 논술은 웬만큼은 다 먹고 들어갑니다. 과학 논술은 물론 일부 대학은 남아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핵심 내용을 재구성을 하고 중요한 건 제시문 내용을 활용을 해서 말이죠. 이 요즘 논술은 토막 논술이에요. 옛날처럼 뭐 1200자, 2000자, 한양대학교만 1200자 쓰는 인문계 논술이 있죠. 인문계 논술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옛날처럼 2000자 쓰고 2400자, 옛날 서울대도 논술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논술 없었지만. 참석을 하고 재참석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죠. 일단 논술 100%인데 고3 재수생, N수생. 자. 이 노한기 인문계 논술의 어떤 총괄하는 교육원장이 논술원장이 직접 인문계 주관해서 지도할 거고 자 그렇게 하시고 있죠. 다면적 통합교과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에서 재심을 활용을 하고 재심 내용을 파악을 해서 문제구도에 맞게, 그죠? 자, 한마디로 어때요? 분석하면서 어때요? 문제 해결력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4면적 통합격과 논술이죠. 인문사회계열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어때요? 논술 합격을 해요. 기재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논술은 어찌됐든 정답 도출형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대학교 예고한 문제를 봤을 때는 어때요? 과정을 설명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그런 유형들이 의외로 많읍니다. 그거는 실제로 있죠. 여러분들 고려대 모의 문제 훈련할 때 우리 이강우 대표 선생님께서 서울대 졸업하신 분인데 직접 여러분한테 어떻게 현장에서 많이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튜브 영상에 어떤 수리논술 문제 분석을 해서 일종 여러분한테 OT 영상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자, 수리논술은 답안 어떤 작성을 하는데 역시 문제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수리논술도 수식 도형을 활용하고 이거니까 텍스트를 주고 어때요? 제시문을 주잖아요. 이거가 문제를 엮는 거니까 예를 들어 주어진 내용을 해서 활용하는 역량, 그 다음에 어때요? 주어진 수리적인 내용을 재구성한 역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1:1 참석이죠. 완벽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어가지고 어떻게 직접 현장 논술 소강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경우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선생님하고 줌으로, 그죠? 직접 선생님 칠판 판서도 하면서 줌 또는 어때요? 저희가 라이브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 나오신 우리 이강우 수리논술 연구소장님, 그다음에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이원주 수학대표님 등등이 중심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자연계 수리논술 쪽 완벽한 합격을 위한 그런 로드맵을 어때요? 상설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하시라도 노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때요? 뜻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서 해주는 건데 아무튼 금년도 논술 350명 있죠? 자, 100% 선발. 다만 수능 최저가 아까 있다는 거 확인했죠? 일단 경영대학만 네 과목 수능, 그죠? 일단은 5 이내. 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영대학 제외한 나머지 문이과 전부 이거는 네 과목 8 이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야 아마 여러분들 수능 최저 나오겠죠. 자, 시간 날 때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그죠? 너무 많은 시간은 어때요? 논술에 매몰되지 말고, 다만 N수생들 있죠? 재수생이나 N수생들 중에서 또는 어때요? 뭐 편입을 준비하려고 대학을 다니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이 논술은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그죠? 어찌됐든 자, 편입 인문계 논술도 있지만 일단 수리논술, 과학논술은 수리논술의 경우는 어때 편입시험에서는 따로 없으니까 혹시라도 N수생들 있잖아요. 일단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굉장히 유의미하게 학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자연계 수리논술 아울러 말이죠. 유형별로 접근하는 툴이 있습니다. 역시 어때요? 인문계 어때요? 노한기 원장이 책임집니다. 유형별로, 그죠?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카이프 교육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또는 어때요? 지향해왔던 멘토링했던 자 그런 로드맵과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다시 한번 자 화려하게 어때 부활한 고려대 논술을 공략하는 자 그런 학습을 지금도 대치동 보는 거 서쪽 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오는 날이 바로 개강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라도 녹화를 하십시오.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있죠. 고려대학교 논술로 합격하기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 입시 교육에 자 녹화하십시오.